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주입니다. 자, 오늘은 또 제가 어떤 걸 들고 왔느냐? 자, 제가 얼마 전에 영상 하나 올렸죠. 매드시티 랭크 빨리 올리는 오토에 대해서 영상 올렸어요. 자, 대략 이틀 동안 그 오토를 사용한 결과 현재 시즌 6 100랭크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따로 매드시티를 엄청 플레이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오토만 써가지고 이 정도 달성했습니다. 하루에 한 24시간 정도만 돌리시면은 네, 100랭크 정도는 껌이라는 거. 지금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랭크의 별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아무튼 랭크 별 색깔이 이렇게 됐습니다. 매드시티 시즌 6 리워드 과연 얼마나 좋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티어 차량편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은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게 매드시티 시즌 4 100랭크 보상인 UFO입니다. 이게 솔직히 여태까지 시즌 보상 중에서 제일 좋았던 시즌 보상이거든요. 과연 킹갓 UFO의 비빌 짬이 될지. 자, 일단은 이거는 50랭크 보상입니다. 약간 전체적으로 약간 차량이 앞부분만 길게 설계가 된 것 같은데 일단 이게 50랭크 보상이에요. 속도는 뭐라고 해야지? 일단은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솔직히 말해서 속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다지 역시 50랭크라서 그런가? 네, 안전성은 어느 정도 있어요. 네, 지난번에 그 차량에 비하면 괜찮죠. 자, 이게 그 차량입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닭보스를 잡으면 얻을 수 있는 차량이고요. 안전성이 109덱이다 라는 평가가 엄청나게 많은 차인데 이거를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지금 뭐에 걸렸냐 이거? 뭐야 이거? 자, 다시. 야, 뭐야? 야, 뭐? 네, 이런 차량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9덱이에요. 네, 이것보다는 차라리 그 50랭크 차량이 나은 것 같아요, 일단은. 자, 다음 100랭크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아까 그 차량이랑 다르게 약간 좀 외관적으로 봤을 때 앞쪽으로 더 치우쳐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네,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일단은 한번 시승을 해볼게요. 코너링도 나쁘지는 않아요, 일단 이거는. 아무래도 지상 탈 거라 가지고 UFO에 비하면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안전성도 좋고 속도도 준수한 것 같아요, 일단은. 자, 그러면 또 속도를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내가 아무리 봐도 다 UFO 밑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UFO보다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안전성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이야! 네, 이거는 저의 컨트롤 미스고요.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난다, 우와. 야, 잠깐만. 네, 아무래도 라이트 바이크 같은 거를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지상 탈건류에서는 꽤나 쓸만한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시즌 6 100랭크 보상 총평. 지상용 탈 것으로 라이트 바이크 같은 게 없을 때는 쓸만하다. 하지만 UFO의 비빌 정도는 아니다. 그 전 시즌 100랭크 보상 그것보다는 낫다. 네, 하지만 여러분들, 지상 중에 최강은 뭐다? 탱크다.